참 우리 한국말이 참 기가 찬다, 기가 막힌다, 뭐 이런 뉴스타트를 놀랍게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제가 제일 놀랍다는 말이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고 하면, 정신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산다. 이야. 여러분에게 그 호랑이는 뭐예요? 암호랑이예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면 그 정신 차린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아, 말 그 무조건 생기라고 하니까. 아, 그 우리 한국말은요, 이 기, 생기, 이 기자를 아주 많이 써요. 분위기, 기분, 이런 것, 이런 이 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크기는 조금 자 그래서 그 기분이라는 단어는 그런 기분이라는 단어 이런 거는 영어에서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직도 제 모르겠어요. 기분. 포르투갈 말은 기분 있나? 기분 분위기 생기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 생기만 받으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생기는 무슨 에너지였어요? 영적 에너지였어요. 이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받으면 뭐가 변해요? 뇌파가 변해요. 그래서 뇌파가 우리 몸으로 내려가서 생체 전자파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뇌 속으로 뭐가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근데 생기는 어떤 형태로 들어와요? 진, 선, 미, 사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뇌로 들어오면 뇌파가 바뀌어서 무슨 파로 되고 알파파로 되고 그 다음에 이 뇌파가 우리 몸으로 내려가서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돼서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알파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생기를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또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런 말 써도 그렇죠. 기가 생기가 막힌다. 그럼 생기를 막는 것들은 뭐가 막아요? 그 생기가 막히면 이 뇌파가 알파파였다가 뭐로 변해? 베타파.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죽겠다. 사망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생기가 아닌 생기는 나를 살리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생기를 막는 에너지는 무슨 기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네.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러잖아. 그 유전자 거죠. 또는 살기, 또는 뭐예요? 아, 사기. 그 사기는 어떤 형태로 들어와요? 진선미의 반대. 거짓. 그렇죠. 거짓. 아, 속았구나. 그러면 기가 딱 막혀야 하면 돼요. 네. 거짓. 진선미의 반대예요. 거짓. 그 다음에 선의 반대.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당해서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 분해. 기가 막혀. 그 다음 뭐예요? 아름다움의 반대. 더럽고 안 있고. 안 있고, 더러워 죽겠네. 예, 네, 그래서 생명과 사망으로 탁 나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예.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더러움. 그 다음에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 증오, 분노.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우리를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터져 안 터져? 자꾸 터져요. 그때가 우리들의 선택의 순간이야. 내가 증오할 수밖에 없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 사랑으로는 증오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증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선택하지 않도록 그 증오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품을 때만 그 증오심을, 그 억울함을, 그 무조건적 사랑이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 우리를 살게 하는 생기,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기와 사기가 항상 우리 뇌 속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 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 선택을 도와주는, 선택을 올바로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선택을 올바로 해야
될 순간에 뭐를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예. 네. 정신 없이 살다 보면 뭐예요? 막 사망을 선택하고 있어.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라고 그럴 때, 네. 이 정신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정신은 인간의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랬어요. 그래서 의식 없이 쓰러지면 뭐 없는 거예요. 정신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의식이 있어도 정신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쓰러지지 않고 의식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우리는 보고 저 자식은 정신 없는 놈이라 캐요, 안 캐요? 그 정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이라는 말은 선택을 어떻게? 아무렇게 자꾸 이쪽만 선택하는 사람을 두고 저 정신. 그래서 정신 없이 술만 처먹는다 그러잖아. 그렇잖아. 자기를 죽이는 선택을 자꾸 한다. 예. 그래서 맨날 화내고, 맨날, 예.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맨날, 그러면서 막 급하게, 그냥, 그러면, 정신없이 살았다. 정신없이 살았더니, 병이 걸렸네.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 차렸다, 정신이 들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라? 올바른 생명을 선택하게 하는 그 힘이 정신이에요. 그런 신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베타파를 잡념이라고 그래요. 예. 잡념. 잡념이 아니고 잡념. 잡념도 맞아요. 잡념들은 온갖 잡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이 알파파, 이 진선미가 들어오면, 알파파가 되게 하는 신이 바로 정신이에요. 정신이라는 글자를 여러분, 연구를 해보면, 신자가 무슨 신자게? 정신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요? 예, 하나님 신자요. 놀랐죠, 그렇죠? 예, 저도, 야, 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산다는 말이 왜 생겼을까? 예, 그래서 정신이란 단어를 생각해, 그게 한자로 무슨 글자인가? 해보고 찾아봤더니 신이에요. 신. 신. 신이야. 이 신인 줄 몰랐어. 세상에. 그리고 정자는 이런 한자로 이런 글자인 줄을 몰랐다니까. 이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혹시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예, 네, 말걸정, 또. 예, 네, 이 정자가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어. 맑다. 깨끗하다.
그 다음에, 정성스럽다. 예. 네. 그리고 뭐예요? 아주 세부적으로 정밀하다 할 때 쓰는 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다. 너무너무 알뜰살뜰, 뭐라 그래요? 자상하다 그러잖아요. 자상할 때는 그게, 그게 부드러운 거요, 까칠한 거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울 정, 정성스러울 정. 참 좋은 글자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신이란 것은, 신이야.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예, 네, 맑고, 부드럽고, 정성스럽고. 그런 신이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아주 자상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마다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암세포 죽여주려고, 예, 네. 네. T세포를 이동시키고, 유전자,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뭐, 다시 켜져가지고 암세포 하나하나를 다 죽여주는 신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신이 정신이야. 그런데 이 잡념으로 살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하는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신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신을 일컬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잡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신 그러면 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정신도 있고 뭐요? 잡신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당히 우리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이 영적으로 깊 큰 언어예요. 이런 단어들을 갖고 있는 그런 언어가 별로 없어요. 깊어, 영적으로 깊어. 놀랐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뭐 정신 잡신 뭐 이럴 때 벌써 우리들은 온 세속에 너무 빠져서 정신 없이 살다 보니까 그 뜻을 뭐예요? 다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 단어를 만들 때도 어떻게 그런 영적 깊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정신이 나간 놈도 오래간만에 만나 보니까 뭐요? 아, 정신이 돌아왔네.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이런 거. 정신, 그래서 저는 이 정신이란 뜻을 알고부터는, 그냥 정신이라고 안 그러기로 했어요. 그냥 정신 하니까 너무 좀, 무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을 탁 가지게 되면서, 항상 기독교인으로서 가졌던 의문이 싹 풀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뭐, 한 뭐,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대. 그러면 150년 전에는 예수교, 기독교가 한국에 없었잖아.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150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 한 사람도 천국에 뭐요? 못 갔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깨닫고, 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즉,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생기를 받는 선택을 하는 신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신은 어떤 신이겠어?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신이 있는데 두 종류의 신이 딱 있어요. 어떤 신, 어떤 신이 있어요? 조건적 신이 있고, 무조건적 신이 있어요. 조건적 신은 무서워요. 왜? 말 안 들으면 어떡해? 말 안 들으면 벌 줘요. 근데 이 정신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 신들이 많으면 뭐가 많아져? 종교가 많아져요. 어. 그러나, 유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야? 이 세상에 온갖 잡신들이 있는데 그 잡신들은 다 인간에게 뭐를 요구해요? 인간에게 조건을 달아요. 잘 섬겨라. 갖다 바쳐라. 예. 착하게 살아라. 조건을 붙여서. 예. 그, 우리로 하여금 뭐요? 하,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신들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암도, 여러분의 다른 질병들도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신을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네. 잡신들, 그거는 소용없어. 네. 정신님이 있어, 정신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정신,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진선미와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게 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서로 다투지 않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존재가 뭐예요? 그 신이 정신님이다. 그런 신이 따로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신을 믿고 있어? 돈신, 권력신, 이런 거를 일컬어 우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네. 그게 정신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한 에너지예요. 자, 사랑은 영적 에너지예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몰랐을 때, 이제 미국을 갔어. 가니까 영어도 딸리고, 여러분 의사가 영어가 딸리면 참이 곤란해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건 막 속상해 죽겠고 막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 지금 죽겠어 지금 막. 그런데 마누라하고 얘기도 못 하겠어. 왜? 마누라는 그 이제 새파란 젊은 것들이거든요. 그때 막 결혼해가지고 바로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미국에 지금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떨어지면 이제 저야 남자로서 의사니까 병원에 가버리면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막 환자 만나고 막 바쁘잖아요. 그런데 마누라는 뭐예요? 친구가 있나? 요즘처럼 뭐 문자가 되나 전화가 되나? 그때는 국제 전화라고 그래가지고 한 통 하면 엄청 비쌌어요. 전화 잘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의사 남편 따라서 한국에 온 그 부인들, 미국에 온 부인들은 정말 외로웠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발견했냐면, 산후조리라는 것은 이거는 엉터리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미국 가면 미국 도착하기 전에 벌써 첫날 밤 보냈어. 그러니까 임신한 거는 언제 발견해? 미국 가서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 10달 후에. 근데요, 그때는 산후조리를 할 수 없어. 예. 그런데, 그때 같이 간 의사 부인들 다, 아기 낳았다. 낳는데, 아무도 산후조리 할 수 없어. 도와주는 사람 뭐 없어. 그럼 다 멀쩡해. 네?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산후조리라는 것을 안 하면 큰일 난다. 그건 아니더라고. 오히려 산후조리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 이러다가 산후조리원 와서 데모하겠다. 네. 애기 낳고 한 달 동안 꼼짝도 안 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의사들은 수술, 뭐 맹장 수술 이런 걸 딱 하고 뭐 하라 그래요?
걸으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이게 잘 낫지도 않아. 운동이 필요해. 네. 그래서 뭐 애기 낳고 엉금엉금 와가지고 뭐 빨리 움직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뭐 찬물에 뭐 손도 씻지 마라. 그 수능털이야. 그거는 언제냐 하면 며느리들이 애기 낳고 뭐요? 옛날에 여러분 며느리들이 뭐 잘 제대로 먹었습니까? 예? 맨날 부뚜막에서 그죠 밥하고 예? 남은 찌꺼기는 얻어먹고 그렇게 산 여자들이 며느리들이고 그래가지고 임신했다 그러면 영양분 애기한테 다 뺏기고 예? 이렇게 되면 애기를 낳고 나면 건강 상태가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산후조리를 뭐예요? 해야 되죠. 뭐. 이쯤은 다 뭐 잘 먹고 뚱뚱하자. 그런데 또 뭐 산후조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보면 한국 여성들이 이게 40, 50, 뭐, 이렇게 되면, 허리 아프다는 여성들이 참 많아요. 미국에 가면 여자들, 허리 아프다는 여자들 못 보겠어. 왜 그러냐? 미국에서는 산후조리라는 게 있게 없게? 없어! 없어서, 그렇죠. 미국 사시니까 알잖아. 그래서 뭐, 애기 탁 낳고, 뭐, 샤워하고, 예. 네. 그날로, 어떻게, 애기 데리고 퇴원한다고, 그 집에 가서 일하고 해요. 여러분, 소도, 말도, 뭐, 개도, 뭐, 다 뭐, 애기 낳고 산후조리 합니까? 예. 네. 그래도 왜 허리가 아프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운동을 안 하면 온 근육에 탄력이 없어져요. 탄력이 없고 근육이 약화되고 근육이 빠져. 그런데 여러분, 이 자궁에 이렇게 자궁은 이렇게 우리 몸 한 가운데 여성의 몸 한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고 뒤로도 넘어질 수 있고 옆으로도 삐딱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끈이 달려 있어요. 이 몸 벽하고 그래서 딱 자궁이 제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그 근육으로 된 끈이 있어.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끈이 다 느슨해져 가지고 자궁이 어떻게 해요? 뒤로 턱 넘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턱 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 앞으로 턱 넘어져 뭘 눌러요? 방광. 그러니까 자꾸 오줌이 찌끔찌끔 나고 그런다고. 네. 이거를 나중에 이거를 이제 나중에라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뉴스타트를 하면 그 자궁 그 끈들이 다 강해져서 자궁이 바로 잡혀요. 그리고 뭐 위하수 이런 병은 미국이 아니고 없더라고. 그런데 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한 달을 운동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약해져요. 그래서 참 이 산후조리가 한국 여성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또 이랬다가 또 큰일 나겠죠. 예. 예. 제가 채식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축산업자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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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제 정신으로 돌아갔어.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의사 생활, 의사 초년병이죠.
환자를 직접 봐본 경험도 없다고. 근데 미국 가서 이제 미국 사람 환자를 전부 막 무슨 말을 어떻게 뭐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 그때는 요즘처럼 영어 교육도 철저히 되지 않고 그래서 막 떠듬떠듬 하면 미국 환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가지고 pardon me? 그럼 그 pardon me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와, 스트레스 받고. 와, 지옥 같아. 응. 그때 스트레스 풀 방법이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마누라한테도 이 얘기를 못 해. 왜? 내 아내가, 내가 병원에 가서 남편이 병원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다. 그럼 걱정이 될까, 안 될까? 그럼 위로해 줄 방법이 없는 거야. 뭐, 자기도 지금 뭐요? 고독하고 지금 막 하루하루가 그때는 참 힘들었어. 그래서 마누라를 내 스트레스를 또 나누어 줄 수도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말한다고 해서 뭐 마누라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었겠죠. 자기도 하루 종일 뭐 하루 종일 애기 돌보고 뭐 청소하고 한다고 바쁜 거야. 피곤하고. 여러분 그때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겠냐? 그거를 제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확 받았을 때 반드시 어떤 방도를 취해야 돼요. 그냥 이러다 결국은 어디로 가? 술 먹으러 가야 돼. 글로 빠지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베타파가 돼가지고 지금 유전자가 지금 다 꺼지고 엉망인데 거기다가 또 뭘 먹으러 가? 술 먹으러. 그래서 미국은 술집이 잘 없으니까 그냥 슈퍼에 가서 술만 사오면 돼. 그렇게 해결하면 건강 다 망쳐. 술 들어가면 그렇잖아도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판에 그 꺼진 면역력 활동을 중단해버린 꺼져 있는 T세포를 또 술을 먹으면 술은 T세포를 잘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제가 뭐 생기, 뭐 진선미 이런 거 전혀 몰랐다고. 무조건적 사랑.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 풀릴까 하고 생각하는데 번쩍 무슨 생각이 날게?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나. 제가 외손자 1번이거든요. 우리 외할머니한테는. 그러니까, 손자란 손자가 처음 상구가 첫 손자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우리 어머니는 철저히 조건적이었다고.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숙제하고 뭐 탁탁 해놓고 나중에 검사 딱 해요. 그래서 뭐 잘 안 했죠? 그러면 종아리 거둬야 돼. 딱 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좀 무서웠어.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안 편했다고. 어머니가 무슨 외출을 하고 나면, 아이고, 혼자 좀 마음이 편. 그 어머니 자꾸 지적을 하니까. 지금 우리 마누라처럼.
아시겠죠? 어. 마누라들 하는 일이 남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 생각했다. 왜? 외할머니라는 분은 그분, 외할머니 생각만 해도 뭐예요? 알파파가 쫙 되는 거야. 그때는 알파파가 뭔지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그 외할머니는 벌써 제가 미국 갔을 때는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땅에 묻혀. 계셔.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땅에 묻혀있는 외할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생각을 하면 뭐요? 뭔가 피가다. 알파파가 쳐. 그만큼 사랑이란 것은 위대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유효해요. 우리 할머니가 내가 7살 때, 8살 때, 20년, 30년 전에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어떻게? 그때, 예, 그때 뉴스타트가 뭔지도 몰랐죠. 그런데 제가 그게 바로 뭐 한 거예요? 뉴스타트 한 거예요. 뉴스타트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생기를 선택하고 받아서 알파파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외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벌써 돌아가셔서 이제 묻혀 계시는데 외할머니의 몸은 죽었어도 그 외할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사랑은 죽어 안 죽어요?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랑은 오늘도 제가 이 외할머니 얘기를 꺼내면 어느덧 알파파가 돼 있어.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루 종일 머리에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짜증, 신경질, 증오심, 불안감. 이런 유전자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죠. 그렇게 사는 것을 정신없이 산다. 정신없이 산다는 말은 누구에게 휘둘리면서 사는 거요? 잡신놈들이야. 그래서 정신은 앞으로 여러분도 정신님이라고 부르시고 잡신들은 잡신놈들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삶은 정신과 잡신의 그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 그것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 전쟁이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성경은 이게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된다? 그렇지, 정신님을 선택하면서 사죠. 그런 와중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만 차리면 뭐예요? 사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박수! 예, 와. 그래서 그 정신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유일해요. 모든 신들은 다 잡신들로서 조건적 사랑이야.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150년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조상님들은 누구를 알고 있었다? 정신님을 알고 있었다. 박수.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정신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는 150년이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조상님들의 마음속에 계셨다, 이 말이야. 크,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정신을 옛날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신? 네, 성신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한국말 성경은 성신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로 바뀌었어요? 성신이 성신 대신에 성 성령으로 바뀌었어. 그런데요, 이 영자를 보면 이것도 미쳐요. 영자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무슨 글자예요? 비우, 비야, 비. 그러니까 성령은 비처럼 말도. 그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차별 없이 뭐요? 비를 내리신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비를 내려주신다. 생기를 내려주신다. 문제는 선택할래? 안 할래? 그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니까 과학자들이 그 결론을 낸 거예요.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와,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비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세 개의 입입니다. 입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예, 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 글자로 말씀하시는 분, 그렇죠?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성령으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분. 그래놓고 그 다음에 무슨 글자예요? 공이에요. 공은 뭐예요? 공은 일하는 일하는데 여기에 또 희한하게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뭐예요? 사람이야.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렇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유전자를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보면,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이런 우리 조상들의 생각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 예. 그러니까 150년이고 뭐고 뭐예요?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정신 차리고 사신 조상님이라면 예.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신 분들이라는 말은 뭐 받으신 분들? 성령을 받으신 분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 한자를 보면요. 정말 기똥찹니다. 한자 공부를 좀 해보면. 네. 이 무슨 글자예요? 배야, 배. 보트예요, 보트. 이력 편주. 밴데, 번역 밴데 뭐예요? 작은 배야. 그냥, 이게 이제 뱃머리고, 이게 이제 사람이 노를 젓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한 사람 타는 배. 여덟 팔. 여덟 식구라는 말입니다. 여덟 식구가 탄 배는 어떤 배다? 이거는 이렇게 써놓으면 이 글자는 배 주자하에 여덟 사람이 탔다. 그러면 이거는 뭐요? 배 뭐요? 배 선자예요. 큰 배란 말입니다. 여덟 식구가 탄 큰 배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워. 여러분, 이거 무슨 자예요? 무슨 자예요? 금지. 뭐 금지하는데 뭐예요? 왜 나무가 두 개 나올까? 하나님 인간에게 처음 금지 사항을 발표한 것이 바로 나무 두 개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생명과냐, 뭐예요? 선악과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깨닫고 보면 우리 옛날 조상들의 마음속 깊이에는 뭐가 흐르고 있었어요?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인간들이 이런 조상들이 알고 이렇게 글자까지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 망각하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살고 있는 거요? 정신 없이 살고 있는. 정신없이 살고.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응? 이 생기, 뉴 스타트, 이거 정말 신뢰할 만 해요, 안 해요? 아, 해요. 제발 좀 신뢰하세요. 여러분, 그 신뢰 때문에 제가 돈을 못 벌었다고. 아시겠죠? 응.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 몸에도 여러분 제 몸에 병 옛날에 있었던 병들을 따져 보니까 15가지가 있었더라고요. 병명대로 한번 해볼까요? 미국 가서 스트레스를 꽉 받고 그러니까 막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면 물이 안 빠져. 왜?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그 샤워 물 내려가는데 막아가지고 그래서 머리카락을 걷어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물이 빠지고 그러니까 뭐 물이 수치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갔더라면 벌써 저는 대머리 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80이 돼도 와 며칠 안 남았다. 80 생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7일 아니에요. 아니요, 6일 남았어. 예, 예, 예. 그때 여러분 생일 파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부 세미나 꼭 참여하시기 바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제 방송국에 갔더니, 방송국에 가면 그 녹화하기 전에 뭐 해요? 화장해요. 화장한데, 그러면 이제, 이제 머리도 뭐,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칙칙 뿌려주고, 뭐. 하는데 그 머리 만지는 그 여자분이 막 깜짝 놀라서 어떻게 80인데 머리 숱이 이렇게 많으세요? 그 머리 빠지던 병이 나버린 거야. 뉴스로 자 탈모증 있었지.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성 소화 불량. 그 다음에, 십이지장 궤양.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신경성 대장염. 그래가지고,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막, 갑자기 똥이 마려워. 예.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하면 안 나와.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설사가 갑자기 쭉 나와버리고. 그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자율신경, 응? 우리 그, 소변을 본다, 대변을 본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에서 이게 이제 쭈물락쭈물락 하잖아요. 위장에서 이제 충분히 쭈물락쭈물락 해야 이게 소화제, 소화효소하고 음식이 잘 섞여가지고 소화가 잘 되거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게 안 되게? 잘 안 돼.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쭈물럭거려야 되는데, 쭈물럭거리려면, 위장에, 음식이 식도를 통과해서 위장에 들어오는 정문이 있어요. 정문을 닫아야 돼. 그리고 어디도 닫아야 돼. 이제 그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 십이지장으로 가는 문도 닫아야 돼. 그래서 정문 후문을 다 닫고 쭈물럭거려야 돼. 근데 이제 정문이 잘 안 닫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먹었던 음식이 자꾸 올라온다고. 뭐하고 같이? 위산하고 같이. 그 위산이 음식에 섞여가지고 같이 식도로 도로 기어 올라와. 그러면 그 위산은 대단하거든요. 막 식도가 헐어요. 그럼 막 여기 막 아파 죽는다고. 아, 고생만 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내가 내과 의사니까 먹는 약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제산제. 그거 이제 그때 뭐 또 제산제 그가 없었을 때는 옛날에는 그냥 소다 가루를 막 그냥 먹었어요. 그 알칼리성 물질을 넣어줘야 산을 중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또 부작용이 있어 나중에. 자, 그래서 벌써 5가지. 그 다음에 불면증.
여섯 가지. 그 다음에 축농증. 그 다음에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 맨날 코가 훌쩍거리고 재채기하고. 제가 알레르기성 체질이었어. 참, 제가, 제 마음이 올해, 이 봄에, 지금 봄만 해요. 이 봄에 참 기뻐요, 제가. 왜 기쁘냐면, 5월달이 제 생일이 있는 달인데, 이 5월달에, 지금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뭐, 꽃가루 알러지를 주의하세요, 나오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비 오기 전에는 그 노란 송악가루가 뭐예요? 여러분 차를 다 덮고 있었잖아요. 그 송악가루가 그렇게 덮이면 저는 아직도 이제 천식은 났는데 이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눈이 가렵고 이래가지고 고생을 5월달 한 달은 꼬박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된 판인지. 작년부터 점점 좋아지더니, 올해는 재채기 몇 번 없이 자꾸 좋아지고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알레르기성 질병은 T세포가 약해서 그래요. T세포가 약하면 우리 체질이 과민성 체질이 돼. 왜? 외부로부터 나쁜 게 들어오면, 빨리 어떻게 방어를 하고 쫓아내야 되니까 나쁜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자마자 막 목이 간질간질 콧물이 나고 해서 가렵고 이래가지고 이제 재채기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으려면 뭐가 강해져야만 나아요, 알레르기. 티세포가.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T세포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이제, 천식은 옛날부터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이 비염이 남아가지고 제가 꽤 고생했어요, 봄마다. 근데, 보면, 작년부터, 그리고, 지난 한 3년 동안 조금 좋아지더니, 이번 봄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T세포가 뭐예요? 더 많이 잘 켜져서 면역력이 강해졌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자, 생기가 많이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거는 이미 지나간 대답이고 생기가 왜 많이 들어오게 됐냐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아주 비장한 선택을 했어요. 비장한 선택이란 게 뭐냐? 안식일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했어요. 그거는 저로서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저는 안식일 교회를 들어갈 때 뭐요? 이거야, 이거! 이 교회만이 뭐요? 이게 진짜야, 이게. 그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거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육종암 걸리신 분 얘기했죠. 예. 네. 이 두 달도 못 살고 죽는다는 선고를 받은 분이 저를 찾아와서,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구원의 확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아, 그러면 저는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하나님은 저에게 구원을 주신 거네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셔서 죄를 사해 놨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죄 안 짓고 어떻게 계속 착하게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최종적으로 검증을 받고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그런 교리가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 아시겠죠? 모르고 살다가 이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박사님, 저는 그렇게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제가 알고 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모르고 지은 죄 그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박사님? 그러면 자기 자신 없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막 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확신해라. 그래서 내가 뭐요? 너희들 대신, 너희들 죄 때문에 죽을 죽음을 내가 대신 뭐요? 죽어줬잖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뭐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냐. 그거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돼. 아시죠? 더 이상 걱정하지 마. 그래서 구원은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뭐요? 믿음으로 다. 그거를 그분이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그분이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저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면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와,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럼 만세를 불러. 유전자 켜졌게 안 켜졌게. 예, 네, 생겨. 팍! 들어와서. 그래서 뇌에도, 육종암이 뇌에도 퍼졌다. 육종암이라는 암은 암 중에 최악이요. 그 육종암이 뇌에도, 폐에도, 간에도 다 퍼졌어.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손 완전히 들었어.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죽게 돼 있어. 병원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도 두 달도 못 살 거라. 근데 두 달 안에 자기가 어떻게 다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변하냐 이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 자기 자신 없대요. 자기는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응? 근데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고, 그 여자가 그거 깨닫고요. 이제 박사를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겨주셨다면, 그 예수님 그렇게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크으, 이분이 막 그러더니요. 뇌 전이가 돼 가지고 두통이 심하고 이제 이 뇌 암 덩어리가 있으면 자꾸 구역질이 나고 그래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중심을 잘 못 잡아. 그 두통 이런 것들이 이틀 만에 싹 없어져 버리고. 폐, 폐에 전이가 돼서 기침을 하면 자꾸 가래에서 피가 나고
피도 멎어버리고, 밥맛도 돌아와. 간에 완전히 그냥 전이가 돼가지고, 그 밥도 잘 먹고.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완전히 그 암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 네. 네. 아마, 이, 그, 나올 거예요. 그분 얘기가, 간증이. 지금 원주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낳는 거를 딱 보고, 저도 의사니까, 육종 암이 다, 전이가 다 됐다? 그럼 뭐요? 낳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육종까지도 뭐예요? 예, 네, 생기가 들어오면, 예, 네, 유전자만 켜지면, 낫더라니까요, 여러분. 예. 네. 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성경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환자를 통하여 저한테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이 말씀밖에 없구나. 뭐 쓸 약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그런 조사 심판, 나중에 끝에 가서 결정하는 그런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 이 교단에 그런 교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조사 심판과 십자가라는 책을 저기 써서 있잖아요. 왜? 십자가와 조사 심판은 맞지를 않는다. 왜 맞지 않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그 책을 쓰고 나니까 저도 뭐예요? 더 확실히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파워풀,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제서야 그 여자분도 정신이 뭐예요? 성령이, 정신이 꽉 들어오고 저도 정신이 더 번쩍 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병자를, 이런 환자도 고칠 수가 있구나라고 확 느끼면서 이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한데 참 고통스러웠어요. 왜? 전 세계에 있는 안식일 교인들이 저를 알아요. 왜? 그래서 제가 온 세계 그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강의하고 뉴스타트를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안식일 교인들의 사랑을 솔직히 독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돼. 우리 이 사람도, 예? 우리 강 브라질에서 강의 테이프를 보고 어떤 삐쩍 마른 놈이 찾아왔어. 눈이 촉촉촉촉 해가지고. 그래서 브라질에 제가 다 브라질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뉴스타트를 전하러 많이 댕겼어. 아시겠지? 이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안식교인이야.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조사 심판에 이런 교리가 있었구나. 그걸 다 분석해서 이거는 맞지 않는 복음과 맞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교리다. 그것을 밝혀내니까 제 마음속에도 성경적으로도 더 어떻게 더 확실해졌어. 그래서 우리 이 두 부부도 태어날 때부터 착한 안식일 교인. 그래서 저하고 같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게 돼서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 친구들도 많고. 네. 다 이제 안식교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고 있냐면
이상구 박사는 아직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천국 가기 걸렀다 이렇게. 참,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뭐요? 와, 복음의 능력.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이런 힘이 있구나를 깨달으니까 제가 뉴 스타트를 어떻게 더 깊이 연구하게 됐고, 그리고 성경도 더 깊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더 확실하게 됐고, 그래서 2부 세미나 때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자세하게 쉽게 막 얘기하면서 제가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자꾸 나이는 먹어가도 더 켜져가지고, 알레르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번에, 작년 봄에도 훨씬 낫다 했는데, 올 보면 거의 뭐,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는 나이도 초월할 수 있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차고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 마음속에서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내가 다 생기가 들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주셔서 내 꺼진 유전자들을 켜주신다. 는 상상을 하시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강의를 끝내죠. 참, 이 뉴스타트 강의는 끝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강의를 너무 오래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얘가 이락 바그다드에서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가 터진 거예요. 자기 결혼식을 하는데, 누나 결혼식을 하는데 폭탄 테러가 터져서 다 죽어버렸어. 엄마, 아빠, 막다 죽어버렸어. 진짜. 얘 혼자서 화장실에 갔다가 살았어. 그래서 고아원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엄마가 죽었어. 그러니까, 나를 잠을 재워주는 물질, 그 무슨 물질이야? 잠자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내 세포 안에 있는 멜라토닌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멜라토닌 생산. 그게 꺼져버리면 뭐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밤마다, 엄마 생각.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번쩍 생각이 났어. 아, 뭐가 와서. 정신님이 찾아왔어. 해가지고 엄마를 그려. 그래서 교실에 가가지고 고아원 교실에 가서 분필 쪼가리들을 찾아와서 고아원 마당에 콘크리트 바닥에 뭐예요? 엄마를 이렇게 그렸다고. 그려가지고 보세요. 여기가 뭐 있는데요? 엄마 젖가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엄마 옷 버리면 안 되니까 신발 벗어놓고, 신발 벗어놓고 엄마 품에 안겼어. 콘크리트 바닥이야. 그러나 얘는 거기가 뭐예요? 엄마 품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엄마 품에, 엄마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엄마의 체온도 느껴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밤마다 푹 자는 거야. 왜? 사랑이 느껴지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낳는 상상을 자꾸 그런
특히 여자 환자들은 강의 시간에는 막 박수 치고 막 깔깔거리고 그래 놓고 방구석에 가면 여자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가끔 가다 또 엉뚱한 소리는 해야 남편한테. 당신 내 죽으면 금방 장가 갈 거지.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해대냐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생기로 치유하지 못하도록 자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내 T세포 유전자를 어떻게 막 켜진다, 반짝반짝 켜진다, 이런 어린아이 같이 뭐요? 상상을 하라. 노래 부르고, 정 안 되면 미친 척 하면서 뭐요? 웃기도. 이렇게 강력하게 싸워야 돼요. 그냥, 잡신이 잡념을 넣어줄 때 그 잡념대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턱 받쳐서 쓰러져서. No. 아니야, 나는 안 끌려가. 그래서 여러분 확고하게 투쟁하셔서 거부하시고 생기를 성령을 정신님을 선택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